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하천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. 강원 환경감시단 회원과 학생, 시민 등 150여 명은 오늘 원주천에서 물의 날 행사를 갖고 공평교와 치학교 구간을 돌며 하천 내 폐기물 수거 작업을 벌였습니다. 감시단은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만큼 하천 정화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수생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입니다.